무작정 무지성으로 아, 저 회사는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야, 여러분,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정말 연전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신인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멜론 핫 20차에서 1위를 하면서 SM이 꺼낸 비장의 무기다 이런 거를 뭐 증명해냈는데, 제가 예전에 에스파가 처음 데뷔할 때 만들어낸 영상이 있죠. 에스파라는 그룹의 시스템은 잘못되었다. SM에서 비장의 무기로 꺼냈다기에는 SM이 이 에스파의 시스템을 녹여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진짜 데뷔곡 블랙맘바를 볼 때까지는 제 생각이 변함이 없었어요. 멤버는 4명인데 AI 멤버를 4명을 추가해서 8인 체제라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고, 블랙맘바라는 곡에서 에스파의 아이덴티티를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또 수만이 형이 컨셉에 잡아먹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SM 팬들까지도 저 컨셉은 아직까지도 어색해하는 부분입니다. 팬들의 반응을 봐도 그래, 차라리 AI로 8명이라 해라, 무한 확장 같은 것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분위기기도 하고 말이죠. 여튼 블랙맘바 다음으로 꺼내놓은 곡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인데, 이 원곡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라 해요. 분노의 질주 OST 중에 하나인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을 편곡을 해서 꺼내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댄서들도 이 곡의 안무를 만들어서 수업을 쓸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되던 곡이고, 자체를 조금 더 하이하게 올려서 노래를 조금 더 찰지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을 듣고 나서 저는 블랙맘바 때랑은 다르게 아, 여기에 많은 도전들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에스파의 아이덴티티를 이번에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끈덕지게 힙한 느낌이라서 댄스곡 같아 보이지만, 이 노래는 보컬성이 더 강한 곡이라는 겁니다. 제가 브레이브걸스 관련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고 평소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이돌이 춤에 몰빵하는 걸 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안무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안무보다 음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곡은 포인트 안무가 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끈적한 보컬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지금까지 SM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파의 아이덴티티를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첫 데뷔 때 만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에스파라는 그룹은 보컬적으로는 깔게 없는 그룹입니다. 하지만 SM이라는 회사 특성상 굉장히 K-POP의 정석적인 곡들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 넥스트 레벨은 정석적인 케이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컨셉이 너무 난해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곡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SM의 새로운 시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늘 정석적인 모습만 보여줬고, 블랙맘바에서도 SM의 정석에다가 그냥 걸크러쉬 묻혀놨구나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변화를 주려고 했고 그게 잘 시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뿅. 일단 지금까지 SM은 힙한 쪽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곡으로 활동할 때 춤에 있어서 아티스트를 갉아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빡시게 안무를 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완벽한 군무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이브, 느낌적인 부분에 중점을 더 뒀다고 느껴집니다. 완전히 획일화된 군무를 만들기보다 느낌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한 거죠. 넥스트 레벨 안무를 보시면 굉장히 각이 잡혀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춤이 중간중간 헐렁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안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차 있는 게 정석적인 케이팝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포인트 안무만 확실하게 주고 다른 부분에서는 쭉 늘려준다던가 슬로우를 건다던가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루브, 바이브, 표정, 분위기 이런 것들로 다 메꿔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SM 스타일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SM에서 내놓던 뻔한 스타일, 아, 그래, SM이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대중픽을 받게 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뿅. 여튼 제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늘 SM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늘 이야기하는 것들, 아티스트에 대한 배려, 중국 돈에 의존하지 않기, 뭐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SM하고 별로 안 맞기 때문이에요. 뭐 네가 뭔데 SM 시스템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치면은 축구 분석가는 축구 선수보다 축구 잘해야지 분석할 수 있고, 국민들은 정치인보다 학벌 좋고 공부 잘해야지 정치인 욕할 수 있겠죠. 여튼 좋은 시도, 새로운 도전,
버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금 좋은 걸 보여줬으니까 SM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잘하는 거는 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무지성으로 아 저 회사는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일단 뭐 내부적인 소식을 좀 들어보면 중국인 멤버를 자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SM 측에서 비둘기 사건 이후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적인 부분을 재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곤 하는데 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뭐 계약 같은 걸로 해결이 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둘기들이 계약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튼 이래저래 변화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SM이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여론이 회사가 몰락 중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식 애널리스트들도 SM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중국몽이랑 문어발식 확장으로 아티스트들이 죽어라 돈을 벌어오면 이상한 곳에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돈을 깎아먹고 이랬던 거거든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5,500억 원을 수익을 냈는데 적자가 800억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이러니까 회사가 휘청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중국에 굉장히 큰 의존을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한한령으로 한번 크게 타격 입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수익 막혀버리니까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적자 보면서 회사가 휘청하고 있는 와중에 탈세 걸려서 추징금만 200억 넘게 맞아버리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1분기 수익을 다시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보시면은 1,500억 벌어서 순이익이 80억이라고 나와있죠. 300억 벌고 120억 남겨먹은 JYP랑 비교해보면 사업 사이즈는 SM이 훨씬 어마어마한데 새는 구멍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SM은 벌려놓은 사업이 많고 중화권 사업에 치중하는 반면 JYP는 일본 시장에 집중하고 엔터 사업 이외에는 다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허장성세인지 일본 시장이 얼마나 알짜배기인지 뭐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사장님이 이제 사업에 손을 뗀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수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SM 지분 19%를 사려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5월 말쯤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SM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게 될 건데 이번 에스파가 그 SM 변화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SM 스타일에서 벗어난 음악과 안무에 손을 댔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SM 내에서 있던 파벌 싸움들이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스파가 이런 대중픽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져간다면 휘청하는 SM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분기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SM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파도 터졌고 NCT 드림도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초동 100만장이 터진 상태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